스페인과의 무승부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 승점 1점을 기반으로 자, 오늘 경기 홈팀 평택시티즌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백준범 골키퍼, 김동완, 안일주, 전혜민, 이영석, 이준원, 신희준, 박재훈, 최희창, 곽준영, 이승호가 나오겠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이승호 선수가 시즌 첫 선발입니다. 양주에서 자, 이마스는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최진백 골키퍼, 안재훈, 구교철, 이승민, 권진영, 이준석, 곽성찬, 정현식, 이강욱, 최정용, 한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로테이션을 돌린 부산교통공사인데요. 최근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이 J3리그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빠릅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평택, 오른쪽이 부산입니다. 지난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부산이 1-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시작하자마자 압박을 강하게 오른쪽에 있는 최희창 선수 쪽으로 볼을 투입하고 있고요. 또는 이승호 선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네. 최진백이 잡아내. 플레이오프 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전환 패스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빠졌죠. 자, 빠졌죠. 하지만 그 전에 부심의 기쁨 쪽으로 내줬습니다. 뒷공간 패스 연결 뚫어냈습니다. 골키퍼 나왔는데 백준범이 쳐냈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만들어 봐야죠. 부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공간 있는데 왼발 슈팅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골 주면서 득점으로 만들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먼 거리 슈팅. 오. 기습적인 슈팅을 시도해 돕는다면 골로 연결될 수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개인기량 정면이었습니다. 지금은 개인기량이 좋았던 평택인데 이겨냈습니다. 좋은 경합 이겨냈어요. 자, 볼을 잘 지켜주고 왼쪽에 서서 있는데요. 자, 자, 왼쪽 선택 해야죠. 슛! 골! 그리고 잡아냈습니다. 최진백. 오늘 경기 가장 좋은 찬스 인사거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주전과 비주전의 공간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볼 살려냈습니다. 자, 이런 건 좋아요. 이강욱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잘 올렸어요. 헤더! 골! 3연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스코어 1-0. 야,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이준석 선수가 헤더로 연결했는데 이 골을 넣는 과정은 결국 부산교통공사가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역시나 오른쪽 공격이 강한 부산인데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이 평택 입장에서는 무게중심이 이제 조금 앞으로 쏠릴만 하니까 뒷공간에 다시 한번 기가 막힌 롱패스가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측면에서 살아나온 볼은 결국 이준석 선수 머리에 연결되면서 그대로 골문을 가릅니다. 확실히 부산이 최근 3연승의 흐름이 골로 부산이 앞서갑니다. 평택이 오늘 경기 준비를 정말 잘해왔는데 부산교통공사의 어떤 노련함, 이 안재훈 선수의 롱패스 한 방이 결국 주요하게 먹혀 들어갔고요. 그 롱패스를 통한 이강욱 선수의 돌파가 또 주요했습니다. 퍼는데 결국 이 장면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부산, 오른쪽이 평택입니다. 이제 평택이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 숫자 많아요. 슛! 터치! 골! 곽성찬의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2-0. 아, 이 골은 부산이 굉장히 잘한 것은 맞지만 결국은 이 김홍 선수의 프리킥이 너무 아쉽네요. 네. 그 프리킥이 정말 아쉬운 이유는 그 처리된 이후에 부산이 계속 바로 역습을 이어나갔고 이 강력한 슈팅 이후에 세컨볼, 이거는 곽성찬 선수 너무 쉽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수비가 먼저 따냈습니다. 자, 오히려 멀리 가지 않았고 슈팅으로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지금은 평택 입장에서는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뚫어냈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슛! 옆구멍! 오늘 경기 가장 좋은 찬스였는데요. 자, 최희찬 날카롭게 붙였고 슛! 빗맞으면서 정면을 흘렀습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프리킥을 처리 최용호 등지고 있고 최용호 살짝 빼줬습니다. 슛! 벗어납니다. 자, 최용호가 최용호 최영호 툭툭 치면서 들어갑니다. 최영호 스텝오버 이후에 최영호! 최영호! 수비 막고 벗어납니다. 지금은 최영호 선수가 스텝오버 됐습니다. 옵사이드 아니에요. 한건용의 크로스 헤더! 수비 헤더 떨어진 공! 슛! 굿절! 공 살아있습니다. 박스 안쪽 떴습니다. 박스 안에서!
이번엔 슈팅이 빗맞았습니다. 지금 곽성찬입니다. 자, 왼쪽에 선수 있는데요. 곽성찬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크로스 올려주고 최웅우! 최웅우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어? 자, 떨어진 공 박스 안쪽에서 돌아섰습니다. 슛! 벗어납니다. 이게 축구예요. 자, 오랜만에 공격을 가져가 내게 흘렀습니다. 자, 직접 때려봤습니다. 오! 지금 잘 찼거든요. 허를 찔러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백점을 넣으면서 오늘 경기를 부산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천안시 축구단과 승점이 같아졌어요. 반면에 평택은 이제 강릉과 청주, 양주로 이어지는 이 3연전을 더욱더 잘 준비를 해야겠고요. 네. 그리고 부산은 이제는 챔피언십 오프, 플레이오프에 거의 안착을 했거든요. 남은 경기 일정, 김해, 목포, 경주, 부산으로 이어지는